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오늘 문재인 사위의 이 타이스타제 특혜 처형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동영 의원도 출석을 하고 자 조국까지 그래서 오늘 전주지검이 아주 바쁘다. 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오전 9시 37분쯤에 조국은 이 전주지검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앞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조국은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3년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격의 체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에 관한 수사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타이스타젯 여기 사위가 타이스타젯에서 취업하고 그 업주인 말하자면 이상직 의원 그게 창업주인 이상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문다혜 일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취업하는 과정 여기에 조국이 관여했다 이렇게 검찰을 보고 있습니다. 조국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을 답하지 않고 1분 10초 가량의 입장만 밝히고 곧바로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국이 설명하고 있는 대목 이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능 무책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그 전정부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심스러운데 그에 더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누구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제 다혜씨 자택 압수 감사합니다. 그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조국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3년째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검찰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 건 맞습니다. 검찰이 이원석이가 맡고 있고 그래서 못했다 하는 건데 전격적으로 이 문재인 수사는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여기 뭐 통계 조작 사건 뿐만 아니라 탈원전 그리고 자 이게 탈북자들 관계로 북송 사건 이랬는데 그걸 검찰이 하지 못했으니까 조국 같은 자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배지까지 달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조국이 들어가면 조국과 임종석도 얼마 전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임종석은 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국도 묵비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밝히면 되는데 떳떳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때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조국이 2018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문재인의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말이 아닌가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 조국은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조국은 2018년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 이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알았느냐라고 곽상도 당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몰랐느냐 물으니까 조국은 예, 어떠한 민사 불법도 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은 당시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민정수석은 가족들의 이 비리나 이런 걸 다 감시하고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A씨가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민정수석 모르게 이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현재 조국 혁신당의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의 당직자로 있기 때문에 입막음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조국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지난 2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난다.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여기에다 거짓말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어제 지금 문다혜 주거지에 대한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 20일에는 임종석을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자, 임종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채 3시간 20분 만에 기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비리가 많은데 말 잘못하면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 아마 조국과 임종석은 서로 짜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검찰 조사에서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에 문재인 사위였던 서창호를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태국 비행사 타이스타 젯의 전무로 채용하고, 자, 그리고 월급을 800만에다가 생활비 300만원 뭐 준 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 서창호 가족이 태국에서 정착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3자 뇌물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상직 쪽에서 서창호 쪽으로 지원한 돈이 2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가족을 지원한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인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초기부터 검사 인사 검증 관리 업무를 맡았던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피의자로 입건했고, 올 초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해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보고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에는 문재인 부부 명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조국이 나오니까 이 법 검찰 주변에는 조국 당원 지지자 한 5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8시 40분부터 전주지검 청사 앞에 모여서 자, 조국이 올 때까지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자, 조국 차가 오자 세우고 창문을 조국이 여니까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파이팅 등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동대 150여 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자, 그래서 공권력이 제때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온갖 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조국과 이 문재인 뭐 임종석 전 정권의 비리에 있던 자들을 왜 처음부터 정권 처음부터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다. 또 이런 의혹들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권이 2년이 지나왔는데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 마당이니까 이게 수사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 말자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 그리고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전 정권이 비리돼서는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초기에 할 일인데, 그걸 미적미적 되다 보니까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분통이 터진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보면은 정말 이 국민들 볼 때는 저 이래놓고 이러려고 정권을 교체했던가, 우리 이렇게 하려고 밀어줬던가,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조국 하나 집어넣지 못해갖고 특혜 채용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주지검이 문재인의 딸 문다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가족을 바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문다혜, 여기는 이 서창호라는 남편, 그러니까 옛날에 게임 회사에 있다가 자, 이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대통령실에 오고 난 뒤에 얼마 있다 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서창호가 이스타 항공에 전무로 갔는데
거기에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문재인 측으로서는 자 이게 이상직 이스타 항공 창업주에게 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딸 남편 사위를 거기 취업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한 받아왔던 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문다혜는 거기 또 청와대 직원 청와대 직원 그리고 김정숙이가 채용했던 6급 디자이너 딸 이 양인에서 거기와가 금전 거래를 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 그 경호처 직원하고 전춘추 관장하고 그리고 이 양인에서 여기에 금전 거래를 했고 자 돈을 거기서 보내주고는데 다시 그 돈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다에게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수상하다는 겁니다. 태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문다에도 돈을 줬다. 자 이런 것들이 돈 세탁 내지는 자 이 검은 돈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혹 저런 의혹 때문에 문재인과 그리고 김정숙은 또 비슷하게 지금 그 타지마할 뿐만 아니라 옷값 그러니까 관봉권 특활비로 자 옷을 수십 벌 수백 벌 뭐 샀다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 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문다혜가 그 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다혜 쪽을 통해서 자 특활비나 들어가고 또 이 돈 가지고 뭘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재인 부부가 문 딸 다혜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문다혜의 남편이었던 서창호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에 자 이상직의 태국 법인인 타이스타 제세 전무이사로 취업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월 뭐 700만원, 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또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뿐만 아니라 문다혜가 서울로 오고 갈 때는 이 항공비를 그냥 무료로 이용을 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말하자면 이스타제시 국토부로부터 싱가포르나 중국의 이 알짜배기 노선 이걸 배정받았다 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문다혜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걸 연결고리를 해서 문재인과 김정숙도 연결되고 있어서 그래서 문다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했다 계좌 추적을 했다 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 지금 정치 보복을 한다 시선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한다 뭐 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많은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서창호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전무해서 그래서 설립 초기에 실적이 빈약한 항공사의 임원 채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안팎으로 자업음이 나왔고 거기 안에서도 노조가 폭로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직도 그 안에 이 노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뭐 주식을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많았지만 자 노무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파업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국세청이나 과거의 노동부 뭐 이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다. 이게 전부 다 문재인이 이상직을 비호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가지고 자, 서창호 씨의 취업과 자,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 이 대가성을 규명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또는 그 관련된 변호인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서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원석이가 이제 물러갈 때 되니까 본격적으로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사실 이게 정권 초기에 빨리 해서 그래서 문재인과 지금 이재명 그 부근에 있는 인물들
자, 전 정권 인사들이 부정부패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년쯤 지나서 힘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탄핵하자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여기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왔던 인물이 그래서 이원석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부터 방송 정상화하고 사법부에 저게 아주 고정적으로 아주 누적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김명수가 쫙 알박해 놓은 이런 사법부의 병폐, 여기와 언론, 그리고 군, 뭐 국정원, 곳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문재인 세력들, 여기에 대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박기로 남아있어서 흔들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조국과 임종석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임종석은 이미 전주지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조국은 31일날 바로 내일이죠, 출석을 통보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 여기에 확실한 증거, 정황, 이것들이 포착되고, 그래서 자, 지금 앞으로는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김정수까지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검찰이 빨라졌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서 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여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국정 현안 문제에 있어서 이미 프레임을 작동해가지고 완전히 내부에서도 뭔가 분열 양상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니까 이게 전부 다 자, 검찰이, 정치 검찰이 보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돌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명백한 증거, 그리고 정황, 이걸 파악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재명 올 가을 되면 거의 구속 또는 이 1심에서 거의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도 와르르 무너지기 쉽고, 자, 문재인 수사도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해서 야권이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하는데, 자, 얼마나 많이 저항을 할지, 또는 이 공작을 내세워가지고, 자, 이렇게 프레임을 돌려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울지, 자, 여기에 지금 여야 간에, 말하자면은 선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당이 선전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이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빨리, 과감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지가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